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다시 지하뮤직 관리인을 이제 깰 건데요. 이제 유튜브 댓글로 푸처님께서 지하뮤직 관리인 불가능 모드로 판매가 없이 클리어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서 이제 판매가 이거를 이제 비활성화를 해두고 나머지 이제 모두 활성화를 해둔 상태로 이제 다시 깨보도록 할 건데요. 프리미엄 스토어는 현재 이제 뭐 모두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전문 빌딩은 요 엔지니어 워크숍 요걸 이용해서 깨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이제 다트 원숭이를 이용해서 이제 깼다면은 요번에 이제 엔지니어 원숭이를 위해서 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하묘지 관리인이라는 맵은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이고 요걸 이제 노빵쿠 모드로 클리어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지니어부터 깔도록 할게요. 엔지니어 원숭이로 처음에 이제 뭐 왼쪽 이 감시총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요걸로 이제 한 17라운드? 19라운드? 막 그 정도까지 막 버티는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뭐 농사를 실컷 짓도록 해볼게요. 이 맵은 이제 뭐 저번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뭐 입구 컷을 위주로 해줘야 되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구 컷 위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잘 맞고 있죠? 그쵸? 엔지니어가 초반에는 진짜 막 가격 대비 비율 요거 한 1000원 들잖아요. 감시총까지 업그레이드하고 엔지니어까지 지으면 이제 한 1000원 좀 넘는데 1100원? 1200원 막 그 정도 될 텐데 그 1200원 효율로 진짜 엄청난 라운드를 이제 혼자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일단은 1200원 모으시면은 이제 바나나 농장을 이쁘게 이쪽에다가 지어줄게요. 바나나 농장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일단은 이제 판매가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 농장을 이제 다시 먹고 팔면은 손해를 보거든요.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뭐 바나나 농장은 팔지는 않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공장으로 갈 때만 이제 팔아보고 지금 이제 1400원 있다고 이제 원래 판매가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농장을 하나 더 지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냥 한 라운드만 더 참고 1680원을 모을게요. 판매가가 있고 없고가 이제 그 컨트롤이 확 달라지니까 이거 엔지니어 그러니까 요거 2단계 농장 2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엔지니어 이 뭐였지? 클렌징 폼인가? 저것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910원을 모아서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다시 돌려줄게요. 1200원 모이면은 이제 다시 그니까 2단계가 그 농장은 요 왼쪽 두번째 대농장이 이제 효율이 되게 좋기 때문에 대농장 만들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대농장을 또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이제 24라운드인데 24라운드에는 이제 캐모 풍선이 나오거든요. 클렌징 폼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큐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근데 이제 클렌징 폼을 이제 앞에다 쏴가지고 방금 잡았는데 막 오른쪽에 쏘거나 막 하면은 이제 캐모 풍선이 그냥 지나가요. 그럼 이제 로드 스파이크로 여기다 이제 깔아서 이쪽에 이제 깔아서 잡아주도록 하시면 돼요. 잘 잡고 있죠?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할게요. 농사 이 상태로 이제 뭐 한 30라운드쯤에 다시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맞고 있죠? 이제 슬슬 이제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엔지니어를 한 마리를 더 짓도록 할게요. 엔지니어 한 두 마리 있으면 이제 쉽게 막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농장 하나 더 깔아주시고 농장은 한 5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섯 개 정도 이제 여기 이렇게 깔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요 이거 뭐였지? 요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요 3840원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막아주면서 아 바나나 공화국 바나나 공화국을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8라운드가 끝나면은 이거 엔지니어를 한 마리를 더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40라운드를 대비해서 이제 세라믹 풍선을 막아야 되는데 이 그 39라운드 끝나고 엔지니어를 지으면 이제 감시총을 이거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8라운드 끝나고 깔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세라믹 풍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3마리 깔아주는 거고요. 불안하면은 한 뭐 4마리도 깔아도 될 것 같은데 아마 3마리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 공화국 하나 더. 이제 여기서 이제 세라믹 풍선이 이제 6개인가 나오는데 막았죠. 여기다 이제 마을 하나 지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파시면은 이제 돈이 나오죠. 그리고 농장을 좀만 더 욕심을 내도록 할게요. 2,000원 정도 더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짓고 공장을 좀만 더 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43라운드에도 이제 세라믹 풍선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그 요 뭐야 이 뭐라 해야지? 요 함정을 지어도 돼요. 함정도 이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함정 이제 두 개 설치했죠. 함정을 또 깔아주시고 근데 이게 모바일 버전이 되게 편한데 이게 약간 좀 불편하네요. 여기서는 함정을 하나 더 이제 설치를 할게요. 함정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 네 마리가 다 이제 이 왼쪽 거 업그레이드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5라운드인데 46라운드에 이제 그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이 블룬 지퍼를 이용해서 막아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2,500원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 거 네 번째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 이제 MOAB를 잡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는 이제 3,000원이 나오죠. MOAB 등급의 풍선이 나오면은 공장에 있는 박스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누르고 바나나를 먹고 침착하게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주시고 요 엔지니어 함정은 클릭을 해주셔야지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걸 이제 클릭을 잘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를 좀만 더 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엔지니어 컨셉으로 간만에 엔지니어 컨셉으로 가도록 할게요. 엔지니어도 이제 뭐 좋아요. 이렇게 쓰면은 좋긴 한데 엔지니어 막 설치하면은 이제 막 진짜 못 깰 것도 없고 괜찮기도 하죠. 근데 엔지니어는 한 중반까지만 쓸게요. 엔지니어만 보면은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현재 이제 다섯 마리 뭐 이제 캐모업까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벌면서 돈 잘 벌고 있죠. 함정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서 돈을 벌게요. 이게 15,120원인데
여기 5,000원. 다음 라운드에 이제 공장이 하나 더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이제 스타트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헬기 조합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을 데가 없어. 자, 이번 라운드가 끝나고, 헬기는 요 아파치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왼쪽 네 번째. 그리고 표적을 이제 추적 표시로 이제 바꿔주시고, 이게 또 이제 썬갓이랑 썬갓 못지않게 잘 잡거든요. 헬기가 이런 식으로 뭐 지을 데가 없냐?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갔는구나. 여기다 짓도록 할게요. 이번에 뭐 간만에 오랜만에 막 안 쓰는 것들 좀 쓰려고. 돈 이렇게 좀 돈 수급하는 게 좀 예, 바빠 보이죠. 마우스가 이제 엔지니어를 하면은, 이제 PC판으로 하면은 단점이 엔지니어 쓰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헬기가 이제 또 진짜 입구 컷을 진짜 잘해요. 입구 컷의 이제 최정점이라고 봐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입구 컷 시키는 거는 어떤 타워들보다 이제 제일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추적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아파치만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제 뭐 손도 바쁘고 하니까 손 여유 있게 이제 엔지니어는 다 팔아주시고. 여기다 또 이제 아파치를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요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마을도 입구 컷 하신 거 보이세요 지금? 마을은 2업 해줄게요. 2업 해도 되는데 헬기 이쁘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마을 2업을 하면은 요거 이제 캐모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은 요 이제 헬기 자체적으로 캐모를 보는 게 있는데 650원짜리 업그레이드 이제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입구 컷 굉장히 잘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헬기만 늘려주셔도 이렇게 잘 잡기 때문에 헬기가 진짜 입구 컷은 최고예요. 최고. 지금 이제 막 헬기가 약간 뒤에 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그 블룬 치퍼가 이제 빨아들여서 뒤로 내뱉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헬기가 막 놓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업그레이드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주도록 할게요. 되게 간단하죠? 마을은 좀 더 이쁘게 지어야겠다. 제가 여기서 이제 헬기를 안 써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짓고. 또 이제 아파치 또 하나 만들어주시고. 헬기 괜찮죠? 이렇게 입구 컷 하는, 이제 입구가 하나인 맵에서는 헬기만큼 이제 진짜 좋은 게 없어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막, 그 태양신, 그 막 피라미드 같은 거는 이제 지어놓으면은 이제 쉬면 되는데, 이런 헬기는 이제 계속 지어주셔야 되는 게 좀 단점이긴 하는데요. 아, 나 자꾸 습관적으로 요거 업그레이드 누르네. 캐모 풍선. 일단은 요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되게. 공장은 뭐 두 개 정도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좋긴 한데, 뭐 한 두 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깰라면은. 그냥 이거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겠다. 캐모 풍선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 자동 시작. 이거 체크를 풀어 놓을게요. 게임은 계속 자동 시작 되게끔. 왜 안 들어가나? 들어가네. 지금 헬기는 이제 9대죠, 9대. 9대인데,
입구컷이 굉장해요. 지금 74라운드인데 지금 입구에서 풍선이 나오는 걸 못 보고 있죠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플레이가 돼요. 이제 85라운드는 아마 입구컷이 힘든데 85라운드는 이제 다른 걸 이용해서 이제 블루스컬 이용하던가 잠수함으로 이제 터트린다거나 이제 뭐 다른 이제 타워를 이용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마 헬 기반으로 입구컷이 한 대 아닌 이상 좀 힘들 거예요. 여기도 이제 좀 헬기를 이쁘게 지을 수 있게 이 정도 위치에 지어주시고. 여기도 이제 뭐 2역 마저 해줄게요. 일단 뭐 바나나 수급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추적 계속 눌러주시고 추적을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18,000원 모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못 찍겠는데? 현재 라운드는 이제 79라운드인데요. 이거 다 못 찍을 것 같네요, 헬기를. 공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 될 수 있는 것만, 뭐, 업그레이드 위주로 해줄게요. 81라운드. 블룬치퍼를 짓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에, 뭐야. 어차피 여기에 이 마을이 깔려있기 때문에, 블룬치퍼 이렇게 다섯 개만 만들게요. 되게 간단하죠? 그쵸? 이제 뭐, 농장은 슬슬 팔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83라운드. 되게 간단하게 맞고, 이제 83라운드 이제 깨고, 농장을 팔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큰 풍선이 나오면은 이제 뭐 83라운드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줬고요. 뭐 이제 입구컷을 굉장히 막 잘하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좀 안 쓰는 조합으로 이번에 클리어를 해봤는데, 또 이제 댓글로 궁금하거나, 혹시 뭐 이제 뭐 요청하실 거, 막 어떻게 깨주세요, 막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제 한번 댓글에 이제 너무 불가능한 거 쓰지 않는 이상 제가 이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